가장 건너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향이 뒤바뀌어서 있어야지 그게 상황에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직수했던 음식점은 왼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양은 택시를 자기가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경찰은 나리 양이 어딘가 차를 타고 다녀오는 길에 성희 양이 쓰러진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집을 나서 상점과 초밥집을 가려던 중 성희 양이 사망했다는 나리 양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말대로라면 그녀들은 그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던 길이었을까? 네, 엄마 왔어. 성희야. 딸의 정확한 사망 지점을 찾았지만 당일 행적에 의욕만 커지는 상황에 어머니는 오열하고 맙니다. 차를 타고 가려던 길인지 어디서 오던 길인지 당일 행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취재진은 나리 양에게 당시 집 근처 상점에 갔던 적이 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책이 달린 거, 그거를 사러 갔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담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트 안에서 좀 싸웠거든요. 싫다고, 그때 그, 상점에서 파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럼 음식점으로 가던 길이 아니라, 먹고 오던 길은 아니었는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이가 마트에서 테이프랑 녹분을 사고,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박스를 구해서 집에 와서 짐을 싸자 그거였었어요. 야키토리아 그럼 갔어요? 못 가고, 택시를 잡다가 언니가 쓰러진 거예요. 그렇다면 성희 양이 마지막 쓰러진 장소는 어딘지 물었습니다. 나리 양은 이미 길을 건넜던 자신 쪽으로 성희 양이 따라 건너와 쓰러졌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여자가려고 하는데 제 발 앞에 커다란 버스차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서 저는 또 언니가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혼자 이렇게 빗을 타면서 큰 길가를 건너왔어요? 예. 성희 양의 죽음을 목격한 룸메이트 나리 양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유족과 주변 사람들은 사망 당일 행적에 더욱 의구심을 갖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박스를 사고 음식점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음식점에 갔다 와서 박스를 샀다고 들었거든요. 누워있는 장소도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헷갈리, 이 위치가 이치에 안 맞는 것부터 지금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양과 룸메이트가 살던 아파트 주변의 모형입니다. 성희 양과 룸메이트의 사망 당일 행적의 의혹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3월 9일 새벽에 두 사람이 아파트 뒤쪽 이곳 상점에 들렸는지 여부, 또 성희 양이 숨진 장소에 대해 룸메이트는 길 건너기 전 이곳, 경찰은 길 건너 이곳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두 진술이 왜 다른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집에서 나가던 길이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들어오던 길이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의혹입니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병으로 숨진 성희 양의 시신에서 폭행 흔적이 너무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이성희 양 시신을 직접 확인했던 친구 김덕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새벽 3시 50분쯤 룸메이트 나리 양의 전화를 받고 곧장 사고 현장을 갔지만 이 양의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김 씨는 오전 9시쯤 병원에서 성희 양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좀 이거는 정상적으로 죽은 경우가 아니구나.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시신에서 수많은 상처들과 핏자국을 보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얼굴 부분에도 그냥 뭐 간혹 핥힌 자국 같은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있었거든요. 흔히 긁으면 나타나는 하얀색 이런 자국 위에 핏방울이 있었고요. 대사관 직원이 확인한 큰 외상만도 13군데. 러시아 검시관조차 시신 상태를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러시아 담당분이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핥힌 자국이 왜 났으며 얘 누구랑 싸우다 이렇게 됐냐. 누구랑 싸우다 이렇게 됐기에 얘가 이렇게까지 됐냐. 이 말씀을 저한테 먼저 하시거든요. 러시아 말로. 성희양 아버지도 시신 상태가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참혹했다고 말합니다. 피가 나와가지고 서는이 있죠. 그게 아직 선명해요. 턱 쪽하고 이런데. 그 다음에 앞에 이빨 하나 빨려 있었고. 형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희 가족을 안 보여줬어요. 그 형상이 내리에 남을까봐 가족에. 취재진이 입수한 러시아 당국의 부검 소견서에도 이런 상처들이 적나라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머리에 큰 상처가 두 군데, 양쪽 눈은 멍이 들어 있었고 온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윗니 하나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왼쪽 갈비뼈도 부러졌습니다. 뭔가 둔탁한 물건으로 반복적으로 얻어맞아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의심이 가니까 이빨까지 깨지고 코뼈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밤 3시에 그 스시를 먹으러 간다고. 그렇다면 숨질 당시 성희양이 입었던 옷은 상태가 어떨까? 취재진이 겉옷과 속옷에 묻어있는 다섯 곳의 얼룩 성분을 분석했더니 뜻밖에도 세 곳에서 혈흔, 즉 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바지 두 군데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속옷에서는 총 세 군데 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팬티에서 한 곳, 특히 브레이저의 경우 겉과 속 모두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추정하건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혈액이 스며들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최종 부검 소견서상 직접 사인은 심근부전. 흔히 심장마비로 부르는 질환입니다.